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루크라고 합니다. 네, 저는 현재 뉴질랜드에서 살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의사로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이 채널에서 여러 가지 비디오를 많이, 특히 기독교에 관련된 비디오들을 많이 올렸었는데, 이제부터는 좀더 여러 가지 사회 이슈나 여러 가지의 것들에 대해서 많이 나누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물론 크리스찬 분들뿐만 아니라 아니신 분들도 정말 시간 되실 때 그냥 잡담 관련 뭐 그냥 현재 상황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듣고 싶은 얘기 아닐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흔히 말하는 썰을 풀어보고자 이렇게 비디오를 찍게 되었고요. 현재 여러 가지 이슈들이 참 많습니다. 뭐, 그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팬데믹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 가지 경제 상황도 좋지 않은 상황이고, 그리고 현재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곧 선거인데, 네, 정말 많은 걱정들이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습니다. 네, 우선, 이제 여기가 아무래도 이제 크리스찬 채널이다 보니까 또제 이제 기독교적인 관점에서도 이제 많이 얘기를 하겠고, 그리고 여러 얘기를 하겠습니다. 물론 이건 정말 제 개인적인 이야기고 제 주관, 그리고 제어 제가 생각하는 그런 의견들이기 때문에 불편하신 분들 계실 겁니다. 그리고 네, 우선 한 가지 큰 주요 사건을 들자 하면, 많은 분들이 아무래도 돈에 관심이 있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경제가 정말 이제 걱정이 되고, 특히나 지금 주식이 완전 붕괴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저도 주식을 좀 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주식에 약 2년 전부터 이제 시작을 했는데, 네, 거의 원점으로 돌아오게 생겼습니다. 거의 수익률 20% 가까이까지 갔었다가 이제 뭐 거의 수익률 한 3, 4%까지 빠졌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보면 이제 버블이 이제 깨지는 상황이다. 이제 버블이 이제 깨질 때가 되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제 어떻게 될지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이제 버블이 깨지지 않겠나. 그럼 많이 걱정들이 되시겠고, 물론 저도 걱정이 되긴 하지만 큰 걱정은 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주식에 뭐전 재산을 투자한 것도 아니고, 정말 다 잃어도 뭐 괜찮을 정도. 그렇다고 해도 거의 뭐 3분의 1이니까요. 뭐 그래서 조심을 해야겠지만, 그래도 뭐 장기적인 투자로 봤을 때는 역시 물가 상승이라던가 여러 가지 면에서는 주식이 정말 서민들, 뭐 제가 서민이라고 얘기하는 게좀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그래도 뭐 집을 사는 것도 힘들고, 뭐 뉴질랜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집 사기 정말 어렵습니다. 집을 사려면 20%를 이제 내야 되니까요. 장난이 아닙니다. 집값이 뉴질랜드도. 그래서 집은 솔직히 제가 사고 싶은 마음이 없고요, 현재로서는. 그래서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좀더 봐야겠죠. 하지만 지금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주식을 사는 기회일 수도 있겠습니다.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이 이제 최하점을 찍고 또 지금부터 또 늘어준다면 정말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네, 물론 이제 제가 뭐 작게 제가 현재 뭐 투자하고 있는 곳은 뭐 대형주, 테크, 빅테크 주로이고요. 그래서 뭐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 그 외에도 뭐 테슬라 등등, 그다음 ETF 또 이제 좀 투자를 하고 있는데. 네, 계속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또 하나는 이제 정치, 이제 선거 얼마 안 남았습니다. 거의 한달 반도 안 남은 것 같은데,
네, 뭐 단도직입적으로 제 정치 성향을 얘기하자면 저는 어떻게 보면은 그 테스트를 해봤는데 중도에 가깝다고 나왔습니다. 네, 중도에 가깝다고 나왔었고요. 이제 제그 경제적인 면이라던가 이런 부분은 우파를 따내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면에 복지 면에서는 생각보다 좌파 또는 진보 쪽을 성향이 많이 나타납니다. 기본적으로는 제 스스로가 우파에 더 가깝다고 봅니다. 거의. 그러나 테스트를 해봤을 때도 그렇고,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이재명 후보님의 여러 가지 상황들이라든가 이제 그분의 철학이라든가 이런 걸 들어보면은 정말 공감 가는 부분이 정말 많습니다. 그분도 이제 최근에 3프로 TV에서 얘기도 하셨듯이 이제 주식에 대해서도 많이 얘기를 하셨고 그다음에 집에 대한 것도 제가 동의를 많이 합니다. 집이 현재 이제 다주택에 대해서는 솔직히 저는 공감을 합니다. 네, 그래서 아내가 들어오려고 하는데 네, 죄송합니다. 방금 제 아내가 잠깐 들어와서 과자를 가지고 나갔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재명 후보님의 그 철학이 정말 좋다. 정말 제가 진보 쪽에 여러 가지 그 면에서 동의하자는 부분이 많지만 그러나 그분의 철학 중에 특히 최하층, 최빈민층 을 돕고자 하는 그 마음에서는 제가 뭐100% 동의를 하고요. 그리고 그분이 이제 유니버설 인컴 또는 이제 전 국민에게 준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가능한 얘기인가에 대해서는 확신이 없고요. 제가 또 아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식이 많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하고자 의도는 정말 저도 역시 동의를 한다. 또한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제 윤석열 전 검찰총장 후보님이 나오셨는데 많은 젊은 분들이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좀 이제 실망을 좀 하셨죠. 이렇게 좀 이재명 후보님처럼 이렇게 딱 깔끔하게 설명이 좀안 되는 부분도 있으시고, 그래서 그리고 이제 말빨이라고 하죠. 그 말빨적인 면에서는 많이 좋게 비치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이제 미디어를 통해서도 그렇고, 그래서 좀 안타까운 면이 좀 있었고요. 그러나 그분의 그 이제 강직한 부분, 이제 뭔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분이 원래는 이제 아시다시피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지명을 이제 임명을 하셨었기 때문에 그분이 뭐 좌파냐 우파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몰랐죠, 많은 분들이. 근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그분도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현 정부에 대한 많은 회의감을 느끼셨을 테고 그래서 지금 이제 우파의 후보로 나오셨고, 그래서, 최근에 이제, 통계로 봐서는 조금 더 우세를 하시는데, 정말, 뭐, 크리스찬으로서는 정말, 이제 대한민국이, 어떻게 보면은 정말 험난한 이런 이제, 폭우를, 이제 타고 가는 그런 배화가도 같은데, 정말 좋은 분이 정말 대한민국의 민생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분들에게 특히 좀 어려운 분들이 이제 도움이 혜택이 가는 쪽으로 갈수 있는 그러한 국가로 갈수 있는 또 중요한 게 자유를 좀 침범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이재명 후보님이 제가 이제 제 동의치 못하는 부분, 물론 이해는 합니다. 그런 동의를 하지 못하는 부분은 개인의 그 침해, 그 개인의 자유에 대한
보호되어야 되는 구역까지 이렇게 침범하는 경우가 그러한 이제 보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제 아쉽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또 현재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백신 패스라던가 여러 가지 뉴질랜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매우 어려운데 이게 지금 백신을 맞은 사람과 안 맞은 사람이 갈르는 그러한 지금 현재 상태로서 그래서 백신 맞은 분들도 그렇고 그 부분에 대해서 참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많죠. 의무 백신 맞는 것에 의무화. 그래서 그 부분은 저 동의치 않습니다. 의무화가 물론 필요한 부분이 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개인의 그 권리를 침범하는 경우가 생긴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정말 중요한 부분이 있고 근데 백신에 대한 부작용 이거 역시 정말 미디어에서 커버를 안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정말 우리가 참 주의 깊게 면밀히 유튜브가 있어서 참 다행인 면은 여러 가지 이제 비디오들 통해서 그걸 저희가 이제 많은 정보들을 이제 얻을 수가 있다는 것은 참 감사한 일이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좀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경제, 정치, 그다음에 이제 건강, 보건 등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눴는데요. 네, 앞으로도 좀더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면서 조금 편하게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채널로 만들고자 합니다. 네, 그리고 아마도 제가 한국어, 영어, 일본어 이렇게 세 가지로 좀할 생각이 있고요.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다른 것들도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